굉장히 중요한 두 그룹이 이제 청년 그룹 또 여성 그룹입니다. 제21기 1차 여성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제21기 여성위원 출동 방안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외 기타 여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관련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여성 운영위원 상임위원 18개 지역 여성위원 간의 협력 논의 체계를 바탕으로 약 6,500여 명의 여성위원들을 대표해서 기본 활동 방향과 추진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0기 평통에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성위원님들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의논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를 우리 중앙여성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가닥을 잡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강주시의 그 평통회원들이 남녀에서 533명 중에 175명이 여성위원이거든요. 여성위원들을 모시고 북한 음식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분들의 음식을 하면서 먹으면서 우리 탈북민들을 예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통화 응원해서 공개하는 그런 부분도 정말 좋게 하도록 제21기 1차 청년 운영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청년 운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 정신을 기본으로 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청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 운영위원회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개회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년층은 또 남대로 청년들만의 이런 생각 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만을 위한 사업, 행사, 또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우리 사무처에서도 부족하지만 해나가려고 하고 우리 청년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 지역 청년과 저희 민주평등 청년위원들이 함께해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통일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인식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일에 대한 유연한 생각이 좀 들 수 있도록 이런 페스티벌, 청년 통일이 되었을 때 이제 창업 아이디어 이런 여러 가지의 아이템들을 이제 스페이스를 통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어린이나 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아직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작은 것 같습니다. 청년 사업 행사를 많이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자리를 관중분들 모아서 참여를 시키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청년 운영위원회 화이팅! 화이팅!